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회 이리숙 교수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은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한계라는 심포지엄에서 반려동물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페트크 산업이란 반려동물의 생활용품, 산책용품, 놀이용품에 IT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전시회 세스에서도 페트크 산업의 유트렌드인 페어 용품, 홈 카메라와 자동 급습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양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국가공인으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 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보건학과에 동물보건사가 있다면 우리 학과에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있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아이템으로 벤처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도 그 시작은 착오였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아이템에서도 수많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세명대학교 반려동물 산업학과에서 여러분들의 푸른 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